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제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성남시장 재직 시 해외여행에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것은 물론이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나누는 영상까지 온 국민이 다 함께 지켜봤습니다. 10박 11일의 장기 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대표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하실 겁니까?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어제 15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처리법을 날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양곡관리법 통과를 대안으로 내놓더니 어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쌀값 하락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지난 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시장에 부족한 쌀은 10만 톤인데 정부 보유 30만 톤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가격 조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21년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지연한 것도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쌀 대신 대체 농작물 제도도 폐기시킨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10만 톤 추가 격리를 실시했고 농협이 6만 톤 추가 격리가 또한 있었습니다. 9월에 정부의 정확한 작황 통계가 나오면 구곡과 함께 신곡의 신속한 격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의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상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민주노총 방탄법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역 대통령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나라이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입니다. 대우조선 사태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회사와 국민,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도 처벌과 배상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의 짓밟혀도 치외 법권지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가 지난 힘남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사 이래 50년 만에 셧다운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피해액은 천문학적이고 완전히 정상화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 일입니다. 특히 포스코가 지진이나 태풍 등에 언제 노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입지이며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냉천이 하루로 갈수록 급격히 수량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 예측도 대비도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계 당국은 포스코가 입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당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히 예견되었고 마땅히 준비되어야 하는 대비책 마련에 소홀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며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랑스러운 제철소에
큰 오점을 남긴 이번 피해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철강산업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철강 피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하는 만큼 신속한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힘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추석도 반납하며 가정용 드라이기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펼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인 막가파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의 정청래 위원장이 여야 간에 협의도 없는 상임위 전체 회의를 단독으로 소집을 하고 개최를 하면서 독재적인 행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의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간사조차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재위에서는 소위원장, 그중에서도 조세 소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결산 심사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는 농해수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도 없이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면서 바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당에서도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소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간사는 우리 당의 간사와 합의를 했다라고 회의장에서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몽리이자 막가파식 행태가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자녀 문제 등 일체 문제 제기가 없었고 공정한 검찰을 내세우는 부당한 인사였지만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민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물타기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처리해서 재미를 봤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추억에 젖어서 막가파식 김건희 특검법을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대 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특검 발의는 민주당의 추석 전 거대한 정치 쇼라고 반대함으로써 무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마음이 조급했는지 어떻게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보라 하면서 조정훈 의원을 압박하고 공개적인 겁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역시 헌법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의 더불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가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원과 정당의 소임을 다하고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노조들이 속한 금융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률 5.2%, 주 4.5일제 시범 실시, 금융공공기관 혁신안의 중단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지난 2분기 말 가계부채 총액이 1,869조입니다. 영업활동만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2년 새에 24%나 늘었습니다. 서민들의 변동금리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15일부터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 총파업이 결의된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수해와 태풍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일상의 회복도 요연한 상태입니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금융노조가 탐욕에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금융노조는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에서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왜 파업 참여율이 저조한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노조 파업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비상대응책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원석 수석에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미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기한을 넘겨서 무산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은 민주당은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외에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시켰으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안 제출 한 달,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출범 4개월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후보자가 벌써 11명에 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흥결이 없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정쟁과 꼬투리 잡기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